이번 코너는 빅데이터로 시청자들의 마음을 분석해보는 엠빅데이터 시간입니다. 오늘 주목해볼 프로그램은 금토 드라마 연인입니다. 전민기 위원이 준비했죠? 정말 밉군. 네, 매회 명장면 명대사를 남기고 있는 연인은 병자호란을 겪으며 엇갈리는 청춘들의 사랑과 고난 속에서도 강인하게 버텨나가는 백성들의 삶을 그리고 있습니다. 지난 8월 10부작으로 전개된 파트 1에서는 두 주인공 장현과 길채의 만남부터 전란 속에서 끊임없이 엇갈리는 운명을 극적으로 그리며 마무리됐죠. 심양간 청역을 찾고 있다고. 이가 장현입니다. 관에 가면 심양에서 죽은 자들의 유품이 있을 게야. 유품을 보냈다면 죽은 게 확실하네. 돌아오시오! 장현 돌아! 돌아오면 내 다시는 매몰차게 굴지 않으리다. 이후 10월 5주간의 긴 공백을 거친 뒤 돌아온 파트 2에서는 길채의 결혼과 장현을 짝사랑하는 인물 각화의 등장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으며 시청자들의 마음을 애태우기도 했습니다. 올해 MBC 드라마 중 가장 큰 사랑을 받은 작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시청자들의 성원을 힘입어 1회 연장 방송을 결정지었죠. 탐나는 TV 녹화일 기준으로 이제 두 회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연인에 대한 시청자들의 반응은 어떤지 살펴볼까요? 네, 연인의 연관 검색어 준비했습니다. 병자호란, 남궁민, 운명, 연기, 비하인드, 백성 등의 키워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일지 궁금해지는 키워드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중에서도 운명이라는 단어가 먼저 눈에 들어오는데요. 이건 무엇과 연관된 단어인가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두 주인공의 운명적 서사와 관련된 단어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장현과 길채는 파란만장한 역사의 한복판에서 닿을 듯 닿지 않는 슬픈 사랑을 이어나가는데요. 우연한 만남과 헤어짐, 고난과 역경이 반복되면서 끊임없이 운명의 갈림길에 놓이는 장현과 길채의 이야기가 눈물 없이는 볼 수 없을 정도로 애절하게 펼쳐집니다. 여기서 연인의 시청률 탑3 회차를 살펴보면요. 3위는 각화의 방해로 헤어질 위기에 놓인 장현과 길채의 이야기가 그려진 15회로 시청률 11.2%를 기록했고요. 2위는 무려 3편이 꼽혔는데요. 청에서 돌아온 길채가 이혼하며 새 삶을 살게 된 16회. 각화의 계략으로 조선에 돌아가지 못하는 장현의 이야기가 담긴 17회. 장현이 고문당하고 기억상실에 걸린 19회로 시청률 11.3%를 차지했습니다. 1위는 시청률 11.5%를 기록한 10회였는데요. 사랑의 도피를 떠난 장현과 길채가 결국 가슴 아픈 이별을 맞는 회차였죠. 이같이 탑3에 오른 방송 모두 두 주인공의 운명이 크게 바뀌는 시점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순위에 오른 회차 모두 지상파 동시간대 1위를 차지하기도 했는데요. 각 회차들이 가장 주목받은 이유 무엇이라고 보세요? 지금 순위에 오른 회차를 보면 이 두 사람이 죽음의 위기에 처하거나 다시 만나게 될지 어떻게 될지 인연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시청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시청률이 높아졌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2위에 오른 19회 같은 경우에는 기억을 잃은 장현이 등장했는데요. 여기는 어디입니까? 됐습니다. 누구시오? 소현세자와 이제 강빈이 죽은 상태에서 이 장현의 운명은 위기가 깊어가고 있잖아요. 장현은 기억을 잃었고 죽음의 위기에 처했지만 그 장현을 보살피는 길채는 평온하고 굳건하게 그 사랑을 지켜나갔기 때문에 그 분위기에 약간 대조를 이루면서 아 그럼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장현은 기억을 찾을 것인가, 이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시청자들의 궁금증이 높아진 상태에서 이야기가 흘러갔기 때문에 19회에 관심이 쏠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역시 1위인 10회는 길채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시청자들이 정말 궁금해했던 해차인 것 같아요. 길채는 지금 구원무랑 약혼을 한 상태인데 장현과 도망을 가게 되잖아요. 하지만 가족에 대한 의무 때문에 갈등을 하고 한편으로는 장현에 대한 사랑을 놓지 못하고 이런 길채의 마음속에 있는 갈등이 고조되면서 그게 러브라인에 있어서 사실 가장 중요한 기점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어떤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었고 거기 더해서 이게 파트 1의 엔딩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긴 휴방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지 않으면 그 다음에 이야기를 알 수가 없다라는 어떤 그런 점까지 더해져서 시청률이 제일 높은 회차로 남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게 1, 2, 3위를 보면은 시청률 격차가 그렇게 크지 않고 또 2위에 세 회차가 공동 2위를 차지했잖아요. 되게 매회 밀도 높은 이야기를 들려준 것이 이 1, 2, 3위의 뭐 적은 시청률 격차라든지 2위에 많은 에피소드가 공동으로 올라와 있다든지 이런 결과로 좀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저도 이제 2위에 오른 그 19회라든지 3위에 오른 그 15회 같은 경우가 좀 재밌었는데 가장 지금 임팩트가 컸던 시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 화살 시인 이후에 내가 이겼어. 두 사람이 마음을 확인하고 이제 같이 어떤 한 공간에서 기거하는 어떻게 보면 로맨스 문법의 이제 동거 설정이 나온 거죠. 조선인 포로들의 슬픈 상황 같은 것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지만은 두 주인공만은 그래도 이 상황 안에서 조금 서로 간호를 해주고 보호를 받고 이러면서 달달한 상황이 지속이 됐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어떤 멜로팬들의 갈등을 좀 해소시켜주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시청자들이 계속 우는 와중에도 뭔가 이렇게 숨질구멍을 만들어주는 그런 작가의 어떤 극작 기술이 굉장히 잘 나타난 것 같습니다. 장현과 길채의 운명의 방향에 많은 관심이 쏠렸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분석해볼 키워드 보겠습니다. 남궁민인데요. 드라마 연인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이름이죠. 남궁민 배우는 시대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면서도 한 여인을 향한 순애보를 보여준 인물 이장현을 연기했는데요. 닿을 듯 닿지 않는 애틋한 마음과 역경을 극복하면서 더욱 깊어지는 사랑을 남궁민 씨가 섬세하고 강렬한 연기력으로 완성하면서 안방극장을 사로잡았습니다. 여기서 연인 배우 관련 인물 검색어 순위를 살펴보면요. 첫 등장부터 강렬했죠. 청나라 공주이자 장현을 연모하는 각화 역을 맡은 이청아 씨가 언급량 5위에 올랐습니다. 이어 길채의 친구 경은의 역을 맡은 이다인 씨와 올곧은 성균관 유생 남현준 역을 맡은 이학주 씨가 나란히 4위와 3위를 차지했고요. 씩씩하게 전란을 헤쳐나가며 장현에 대한 마음을 깨닫고 직진 면모를 보인 6일체 역을 맡은 안은진 씨가 2위에 올랐습니다. 1위는 예상하셨듯이 이장현 역을 맡은 남궁민 씨였는데요. 매회 주옥같은 명대사를 남기며 가장 많은 검색량을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1, 2위를 차지한 남궁민, 안은진 씨를 향한 시청자들의 관심을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드라마 출연자 화제성 탑10인데요. 연인 파트 1과 파트 2가 방송된 기간 동안 드라마 출연자 화제성 순위에서 남궁민, 안은진 씨가 높은 순위를 번갈아 차지했습니다. 드라마 연인의 인기를 견인하는 장현과 길채에 대한 시청자들의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연준, 은혜, 각화 등 두 주인공과 흥미로운 관계를 그려나가는 인물들도 큰 관심을 받은 것 같습니다. 순위에 오른 배우들이 그려나간 캐릭터 합 어떻게 보셨나요? 이 남궁민 씨가 맡은 장현이라는 역할 자체가 굉장히 다면적이에요. 처음에 건의에 저항하는 것 같으면서도 나중에 보면 굉장히 애국적이고 다양한 결의 연기를 해야 되는데 이 연기를 남궁민 씨가 다 잘해내고 있기 때문에 화제성이 높은 것은 너무 당연하다고 보이고 사실 이 드라마 완성도의 상당 부분이 남궁민 씨의 연기에 기인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안은진 씨는 이제 초반에 보면 남궁민 씨에 비해서는 사실은 비중도 그렇고 어떤 연기의 결도 조금은 밀리는 느낌 있었지만 해차가 지나고 길채라는 캐릭터가 성장하면서 그에 따라서 어떤 연기의 그 무게도 더 무거워지는 거죠. 존재감이 더 드러나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이 파트 1에서는 남궁민 씨가 계속 드라마 출연자 화제성 1위를 달리다가 파트 2에 들어서 이제 후반부에 이르자 안은진 씨가 역전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요. 그때 남궁민 씨가 SNS에 당자가 자랑스럽습니다 이렇게 올려서 시청자들의 몰입을 막 끌어냈어요. 이런 거를 보면은 두 사람의 합이 드라마 외적, 내적으로 굉장히 좋다라는 거를 우리가 시청자들도 볼 수 있어서 어떤 몰입을 끌어내는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파트 1에서는
확실히 그 네 주연 배우의 사각 구도가 물론 이제 멜로적으로 이들이 사각 러브라인을 형성하기도 하는데 뭔가 이렇게 이념, 성정, 가치관 면에서 또 대립 구도를 형성하면서 거기에서 만들어지는 또 다른 케미스트리가 다채롭게 드러났거든요. 가령 이제 장현과 길채 같은 경우에는 이게 탈유교적인 성향이 있었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아 이들은 운명의 커플이다라고 느끼게 해주는 그런 면이 있었고 정반대에서 이제 연준과 은혜 같은 경우에는 또 유교의 의인화라고 할 수가 있는 인물들이어서 정말 약간 천생연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서로가 부딪히는 합 같은 것들이 극과 극이지만은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케미스트리가 되게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파트 2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주 무대가 심양으로 옮겨지면서 연준과 은혜랑 붙는 신이 적어서 좀 아쉽기는 했는데 대신 여기에 각화가 가세를 하면서 삼각구도를 새롭게 형성을 하게 되는데요. 특히 이제 장현을 사이에 두고 각하와 길채가 네. 대립을 하게 되는데 특히 14회 그 애절한 화살신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길채가 여권은 어찌 됐어요! 만약 여권이 죽었다면 너도 무사하지 못해. 살아선 니년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며 저주하고. 이게 정말 안은지 씨의 연기가 되게 불꽃처럼 폭발하는 그런 씬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받아내는 이청화 씨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굉장히 차갑게 그걸 바라보고 있거든요. 이렇게 대립하는 그런 연기들이 굉장히 재미있어서 배우들의 연기합은 되게 좋았다고 봅니다. 인상적인 연기합을 생각하자면은 저는 이제 연준이란 캐릭터가 흥미로운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7화에서 이제 호랑이 끝나고 다시 일상으로 복귀한 이후에 연준이 길치한테 여지를 주면서 작별 인사를 하잖아요. 순약이 죽기 전 제게 이상한 걸 물었습니다. 길치의 남자를 좋아하지. 한데 난 아니라고 답하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장현의 속도 모르고 술 한 잔 더 하자고 막 이제 치대다가 장현의 정말 그 싸늘한 반응을 얻는데 저는 그게 은은 낭자의 서방감만 아니면 그 허연 모가지를 두 손에 잡고 분질러 버리고 싶어. 단순한 로맨스 구도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연준이라는 캐릭터는 시대가 변모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과거에 사는 사람이죠. 이 호란이 끝난 이후에 길체도 변했고 과거의 그 길체가 아니고 장현은 원래도 현재를 사는 사람이지만은 또 그 이후에 장현이 다른데 계속해서 자기 혼자 과거에 살기 때문에 거기서 만들어진 어떤 그 불협이라는 것들이 그 시대상 말하자면은 진짜 역사의 변동기라는 부분을 좀 잘 드러내줬었던 연기합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볼까요? 비하인드입니다. 무엇과 연관된 단어인가요? 온라인 컨텐츠와 관련된 단어로 해석해 볼 수 있는데요. 연희는 첫 방송을 앞두고 MBC 공식 유튜브 채널에 제작기 풀 버전을 공개하면서 기대감을 한껏 끌어모은 바 있죠. 본 방송이 시작된 후 1, 2회를 감독과 배우들이 함께 보는 리얼 코멘터리 영상을 통해 화제성을 끌어올리는가 하면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자호란. 아, 반지호로? 뭐지? 반지호. 정답! 남한산성! 이야. 이렇게? 정답! 오랑캐. 정답이다. 정답이야. 아, 정답! 마부대? 은진! 정정이! 은진! 송추알배. 여기에 각 회차의 주요 장면에 얽힌 비하인드와 엔지컷 모음집 등 촬영장의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그대로 느낄 수 있는 메이킹도 다양했고요. 아이고 잠깐만 손이 안 나오네. 내가 네 목소리 꿈에 나올 거 무섭고 애야. 죄송해요. 조연 배우들이 중심이 된 브이로그, 현장 클로즈업 같은 스페셜 영상도 많은 관심을 모았습니다. 더불어 극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잡는 컨셉 아트를 공개하며 완성도 높은 영상미에 대한 궁금증도 풀어주는 등 작품 내외적인 부분에서 다양한 관심을 유도했습니다. 본 방송의 무거운 이야기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의 영상들을 온라인에서 만나볼 수 있다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연인의 다양한 파생 콘텐츠 어떻게 보셨어요?
아무래도 이제 팬들을 위한 최고의 컨텐츠는 매 회차별 비하인드, 소위 말해서 메이킹 필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본편 같은 경우는 약간 비극적인 장면이 많잖아요. 그런데 비하인드에서는 그와 대조적으로 밝고 명랑한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특히 이제 주연뿐만 아니라 조연들과 함께하는 다양한 연기 호흡을 볼 수 있어서 팬들에게는 특히 흥미를 주는 컨텐츠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가령 뭐 17의 메이킹을 보면 능금리 파이브 나와서 같이 호흡을 자랑하거나 18의 비하인드를 보면 이제 장현과 길채를 맡은 남궁민 씨와 안은진 씨가 종종의 애교를 흉내낸단 말이에요. 이것도 보여줘요. 이거 아니. 전 종종이 전멸될 거. 구제매.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귀엽게 보여지고 팬들이 재밌게 볼 수 있는 컨텐츠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가장 흥미롭게 본 영상은 19회 비하인드인데요. 바보 된 장면 처음 찍죠. 다음부터는. 그 약도 내가 알아서 바를 것이니 여기 이거 보시오. 옷도 안 입혀지잖아. 여기 두고 가시오. 나도 당황했어. 원래 이런 사이구는 듣고 싶다 나. 아 이렇게 안 할게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원래 이런 사이구는 듣고 싶지도 않아. 이런 걸 보면 이제 배우들의 연기에 대한 열정도 볼 수 있고 촬영장의 훈훈한 분위기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팬들이 관심을 가지고 볼 수 있는 재미있는 컨텐츠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1, 2회 코멘터리, 리얼 코멘터리 영상이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이 작품에 대한 어떤 배우들과 또 제작진의 자신감, 믿음 이런 게 엿보여서 좋았던 것 같아요. 최선을 다했다에 대한 자신감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또 서로의 연기에 대해서 이제 폭풍 칭찬을 하기도 하고 이제 막내를 몰이하기도 하고 연기자들 사이에 어떤 좋은 케미스트리가 이미 이제 카메라 뒤에서부터 그게 잘 느껴졌고요. 하루 종일 그 빛이 어떻게 비치는가를 기다려서 이제 촬영을 했다든지 이 인물에 대한 임팩트를 더 키우기 위해서 보통 사극에서 쓰지 않는 그런 앵글을 사용을 한 점, 그리고 이장현이 수백 명의 적과 둘러싸인 그 맞서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틀린가? 원래 이게 눈 뜨고 하는 거였는데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소리에 집중해서 눈이 감아지더라고요. 근데 감독님이 또 아까 잘했다 이랬지. 아니, 너무 좋았어요 진짜. 진짜 압권이었던 것 같아요. 임팩트를 더 강렬하게 연출을 한 그런 효과 같은 것들이 코멘터리를 통해서 되게 잘 드러나서 아마 작품의 흥미가 있고 특히나 이제 이장현 캐릭터에 매료된 시청자들이라면 이 영상이 되게 좋았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쇼패설 영상들이 좀 어떤 인터넷 스타일의 어떤 그 재미, 유머를 주는 그런 온라인 콘텐츠 느낌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봐도 기분이 좋아지질 않아. 연준두루님이 의병에 나가셨을 때도 연방숙 예쁜 내 얼굴 보면서 가모리판 자막을 붙이면서 드라마 덕후들이 그리고 이제 장현 길채 덕후들이 굉장히 공감하면서 재미를 느낄 만한 부분을 많이 준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요약본을 볼 때보다도 이 쇼패셜을 볼 때가 오히려 더 그 요약이 되게 잘 돼 있다는 느낌. 왜냐하면은 요약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이 사람들의 감정선이라는 걸 우리가 그 편집된 장면만 보고 이제 짐작을 해야 되는데 이 과몰입 자막을 보면은 아, 두 사람이 어떤 관계구나, 네, 지금 어떤 상황으로 가고 있구나라는 것들도 따라갈 수 있어서 어떤 면에서는 또 요약본으로서도 굉장히 가치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파생 콘텐츠가 가진 매력 포인트들을 잘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하게 제작된 온라인 콘텐츠들이 본 방송으로 관심을 이끄는데도 영향을 미쳤을지 궁금해지는데요. 네. 연인 파트 1, 2 가구 시청률 추이 그래프를 살펴보겠습니다. 연인 파트 1은 5.4%로 출발해 병자호란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5회부터 8.3%로 치솟았습니다. 이후 꾸준히 상승세를 타다 10회에 최고 시청률인 11.5%를 기록했는데요. 휴식기를 가진 후 시작된 파트 2는 파트 1 마지막 회보다 약 4% 낮은 7.5%로 출발, 심양과 조선을 넘나드는 장현과 길채의 이야기가 매회 긴장감 넘치게 펼쳐지며 파트 1의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연예인 시청률 추이 그래프에서 주목할 만한 포인트가 있을까요?
그 전에는 그런 말이 있었어요. 국내 드라마는 이제 보통 4회 안에서 승부를 낸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이제 16부작 이상의 드라마에서 단계별로 잘 설계가 된 서사 구조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1, 2, 3회에서 이렇게 빌드업을 굉장히 잘 해놓고 4회에서 그 감정을 폭발시키는 그런 작품들이 되게 많았는데요. 연희는 그런 전통적인 서사 구조를 굉장히 탄탄하게 잘 만든 작품이라는 게 시청률 그래프에서 잘 드러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1, 2회가 방영됐을 때까지만 해도 바람과 사라지다를 너무 많이 차용한 것이 아니냐 이런 논란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병자호란이 발발한 3, 4회를 기점으로 이게 휴먼 멜로 사극으로서의 정체성이 확 드러나면서 작품성에 대한 호평도 확 늘어났고요. 그래서 연인이 정말 서사 구조를 탄탄하게 잘 만든 작품이고 시청자들이 거기에 반응을 했다라는 것이 시청률 추이에서 잘 드러나고요. 파트 2는 이제 파트 1에 비해서는 시청률의 상승 곡선이 좀 이렇게 완만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정체된 것처럼 보이지만은 저는 이것이 오히려 고정 시청층이 탄탄한 이탈이 전혀 없이 탄탄해진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파트 2는 여러 불리한 지점이 있었잖아요. 그 한 달간의 방송 공백기가 있었고 이야기는 훨씬 더 어두워졌고 그리고 야구 중계로 인해서 또 편성이 변동이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불리한 상황에서도 꾸준히 이렇게 완만한 상승 곡선을 그리면서 유지가 됐다라는 점이 저는 오히려 대단한 것 같습니다. 유의미한 변곡점들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말씀해 주셨지만은 이제 파트 1 같은 경우는 약간 좀 급격한 우상향 그리고 이제 파트 2 같은 경우는 완만한 우상향인데 4에서 5회로 진행될 때 이제 그 거의 3.3% 정도가 상승을 했는데 호란이 시작되고 길체가 곤란에 겪고 이제 길체를 구하기 위한 어떤 장연의 활약상이 펼쳐지고 그러면서 이제 갈등 구도가 본격화되는 재미도 있고 분위기가 암총록 톤이 되자마자 굉장히 이게 그 무게도 살고 어떤 그 연출도 굉장히 힘이 실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장점이 되게 잘 드러나지 않았나 싶고 이제 그 파트 2 같은 경우는 이제 완만한 우상향 중에 18화에서 조금 떨어졌어요. 1%가 떨어졌는데 좀 왜 그럴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18화 같은 경우는 서사 중심이 장현 길체보다는 인조 소연세자였던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로맨스 장르로서의 성격이 사실 좀 많이 좀 희박했기 때문에 좀 이탈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사실 장현 같은 경우는 청나라도 아니고 자신이 헌신했던 국가에게 좀 뒤통수를 맞은 거잖아요. 웬 놈들이야? 이놈이 사병을 꾸린 이유가 무엇이냐? 저들은 사병이 아니라 포로다. 고난을 겪고 그러니까는 너희 장현 왜 이렇게 괴롭히냐라는 불만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요소가 뭐 각기 혹은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후반의 시청률이 높다는 점 그리고 상승세를 꾸준하게 이어가고 있다는 것은 이게 성공한 드라마라는 증거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렇다고 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끝까지 보게 하는 힘, 서사적인 힘이 있는 작품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동시간대 경쟁작이 많이 생겼는데도 그 시청률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이 인기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은 아이는 스토리에 이제 재미하고 추진력만 있으면 시청률은 편성 영향을 그렇게 크게 받지 않고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 17회가 야구 때문에 약간 편성이 흔들렸던 회차였고 그 다음에 다시 편성이 제 자리로 돌아오는 게 18회부터인데 다시 이렇게 상승세를 이어간 거를 보면 어쨌든 편성 영향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연인이 휴방기가 짧았다거나 아니면 중간에 어떤 편성이 흔들리는 일 없이 그냥 안정적으로 이어갔다면은 지금보다 더 높은 시청률도 가능하지 않았겠는가 욕심과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이 오늘 방송을 보는 시점에는 연인이 대단원의 막을 내린 상황일 텐데요. 과연 어떤 결말을 맞이했을지 궁금해집니다. 전쟁 속에서 꽃피운 절절한 사랑과 함께 역사적 아픔까지 그려내며 수많은 페인들을 만들어낸 연인. 완성도 있는 마무리를 통해 시청자들에게 오래오래 기억되는 드라마로 남기를 바랍니다.